네, 이번 시간에는 배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은 영어로는 array라고 합니다. array. 그리고 배열은, 자, 여기 적어놓은, 적어놓은 대로 한번 보죠. 연관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처럼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수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 메소드를 제공한다. 또, 배열의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배열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설명만으로는 배열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예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의 비유를 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교실이 있다고 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이제 뭐 같은 반에 한 50명 정도 있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예, 숫자를 지정하죠. 1번부터 50번까지, 그리고 숫자를 부르죠. 30번 일어나서 책 읽어. 그럼 30번에 해당된 학생이 일어나서 책을 읽는 거죠. 즉, 그 클래스, 즉그 교실 자체는 배열이 되는 거고요. 그 교실 안에는 그 교실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을 호명할 때 사용하는 그 숫자 그 숫자를 원소 또는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예제를 보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배열의 문법이 나옵니다. 배열의 문법이요. 첫 번째로 new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new는 예 어떤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인데요. 이렇게 문법을 쓰면 된다고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ray라고 적어주고요. 앞에는 대문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에다가 예, array length라고 하는 값을 주면 됩니다. 근데 요, 요 값은 생략돼도 상관이 없어요. 밑에 보시면 array length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데이터형은 number고 옵션이라는 예, 거는 저 값이 있음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기다가 array length를 지정하게 되면 배열이 생성될 때몇 예, 개의 원, 몇 개의 값들이 들어갈지를 미리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그 다음에 또 다른 문법은 new array 하고요. 음, 여기에다가 엘리먼트 0, 엘리먼트 1, 엘리먼트 2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엘리먼트가, 예,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값들을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뭐, 아까 제가 비유한 거에 따르면 학생들이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어떤 배열을 생성할 때 처음부터, 배열을 생성하는 그 타이밍부터 그 배열 안에 어떤 값을 세팅하고자 할 때, 요, 인자로 이 값들을 주게 되면, 배열이, 배열이, 생성될 때 값이 채워져서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빈 배열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new 연산자와 array를 사용해서 배열을 만들어주고 그 배열을, array1이나 예, array2에다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array1,2를,2를 2를 이용해서 그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rray literal 이는게 있는데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똑같은 예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new array라는 걸 썼는데 여기는 그냥 대괄호 하고 대괄호로 끝나고요. 그리고 element 0, 1, 2, 3 이렇게 콤마로 구분되는 값들을 기술하고 있죠. 그러면 이 lit라고 하는 이 변수의 배열이 만들어서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하시면 예,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여기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콘솔에다가 붙여 넣기를 해 볼게요. 뭐가 막 실행이 되죠? 자, 그러면 어, 제가 주석을 달아서 불필요한 것들은 실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었고요. 자, 이거 실행하면 첫 번째 값 자, first array라고 하는 배열을 이렇게 만듭니다. new array에서.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애플을 주고, 오렌지, 망고를, 예,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구문에 의해서 배열이 생성이 되는데, 이 배열에는 세 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고, 첫 번째 원소는 애플, 두 번째는 오렌지, 세 번째는 망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배열이 first array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지면서, 저 퍼스트 어레이를 통해서 그 배열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배열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배열에 있는 특정한 원소, 특정한 값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alert이라고 써주고요. 첫 번째 값은 이라고 문자죠. 그리고 더하기 한 다음에 퍼스트 어레이, 뭐죠? 아까 생성한 배열이 담겨져 있는 변수가 퍼스트 어레이죠. 거기에 대괄호하고 0이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 퍼스트 어레이 배열 안에 보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원소, 또 여러 개의 값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원소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먼저 등록된 값을 가져오게 하는, 하는 게 바로 이 구문입니다. 대괄호 0.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값은 애플이라고 나옵니다. 애플은 어디서 나왔죠? 여기 보시면 new array apple orange 망고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 게 애플인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index 값, 애플의 원소 값은 바로 어, 0인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값을 다른 1위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예, 오렌지로 바뀌죠. 오렌지는 요거죠. 근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는 숫자를 1부터 카운팅하지 않고 0부터 카운팅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0을 주게 되면 애플이 나왔던 것은, 예, 뭐, 컴퓨터의 특성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세계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다른 예제를 밑에서 긁어서 위로 가져올게요. 자,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제가 주석 처리해서 실행이 안 되도록 할게요. 저장된 배열의 수는 3이다. 예. 자, firstArray.length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firstArray라고 하는 변수의, 그 배열에, .length를 하게 되면, 그 배열에 몇 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를, 예, 리턴해주는 그런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앞에 있는 firstArray는 일종의 객체라고 하는 것이고,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고, 그 객체에 점을 붙여서 랭스라고 해주게 되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예, 뭐,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랭스라고 하는 변수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변수고 그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현재 그 배열이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 가, 알고 있는 그 변수가 이 랭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게 아니고 저 랭스를 이용하면 배열에 몇 개의 원소가 있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를 또 땡겨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해서 실행이 안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보죠. 자 퍼스트 s t a r r a y 로 제가 퍼스트 s t a r r a y p u s h 라고 했습니다. 아까 length를 썼죠. 이번에는 점하고 push를 썼는데 이 length는 아까 제가 변수라고 했죠. 근데 요거, 요 push는 뒤에 괄호가 나옵니다. 괄호가 나온다는 건 뭐죠? 괄호가 나오는 거는 함수인 겁니다. 즉, firstArray라고 하는 이 배열에 포함되어 있는 push라고 하는 함수가 미리 정의되어 있는데 그 함수에다가 인자로 t a n g e r i 이라는 값을 넣어준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애플, 오렌지, 망고, tangerine. 왜 이렇게 됐나요? 여기는 이 push를 이용해서 t a n g e r 이라는 값을 firstArray의 마지막 원소로 추가시킨 겁니다. 그걸 alert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보기 좋도록 이렇게 콤마로 구분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즉, first array라고 하는 이 배열에 과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저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값들을 뽑아오고, 몇 개의 값이 있는지 알아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값을 추가 뭐더 추가시키는 그런 일종의 데이터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배열인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바로 배열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용도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 자그 다음에 자 이거를 제가 또 붙여넣기해서 위에 거는 또 지워야겠죠. 자 remove first array shift 자, 퍼스트 어레이는 과일이 담겨져 있는 배열이죠. 거기에다가 시프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켰네요. 그러면 그이 메소드가 만들어내는 리턴 값이 리무브드에 저장이 되고 예. 그 이후에 퍼스트 어레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얼러창을 두 개를 띄워준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퍼스트 어레이는 오렌지와 망고가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된 건가요? 예, s h i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첫 번째 원소를 제거하는 것이 시프트입니다 그리고 그 제거한 값을 리턴 해주기 때문에, removed에, 예, 애플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alert으로 first array를 하게 되면, 예, first array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이 출, 출력이 되는데,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전 안에 들어가 보시면 array라고 하는 섹션이 있고 거기에는 배열이라고 적혀 있죠. 거기에는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여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push도 있고요. 방금 우리 했던 거. 그리고 shift도 있죠. 그래서 이 배열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배열의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요 위에 건 지저분하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제 여거다 풀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배열과 반복문, 조건문을 예, 조합해서 사용하는 예제라고 적어놨습니다. 배열은 음, 항상 조, 그 반복문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고요. 어, 그것은 배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반복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예, 잘 맞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값들을 예, 한꺼번에 제어한다든지 한꺼번에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쓸때 반복문을 쓰기 때문에 두께가 항상 같이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포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포문은, 예, 0부터 시작해서, firstArray.length까지 반복을 진행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firstArray는 뭐였죠? 여기 과일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죠. 그 배열에 .length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배열에 속해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를 리턴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1, 2, 3이니까 3을 리턴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i의 값이 3보다 작을 때 배, 반복이 지속된다라고 적어줬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2가 될 때까지 반복이 지속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i는 1씩 예,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document.write 그리고 괄호 열고 firstArray, 이거는 과일이 담겨져 있는 배열이죠. 그리고 대괄호하고 i 값을 넣어줬습니다. 대괄호는 뭐였죠? 예, 어떤 배열이 있을 때그 배열에 있는 특정한 원소 값을 가져올 때 대괄호에 대괄호 안에 숫자를 넣어서 원소를 가져온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 i라고 적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i 값 있죠. 이 값이 반복하면서 1씩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0부터 시작해서 0, 1, 2까지. 여기에 값이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first array라고, first a Array 대괄호 i라고 적혀 있는 저 부분에, 저 부분이 리턴하는 값들이 계속해서 변경되는 거죠. 실행해봤어요. 그러면 밑에 거는 제가,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하고요.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플, 그리고 오렌지, 망고. 이거 왜 이렇게 됐나요? 예. 자, first array에 값을, 여기에 i 값이 일씩 증가하면서 첫번째는 애플, 오렌지, 망고로 바뀌면서 다큐멘트 라이트가 된거죠. 그 다음에 다큐멘트 라이트가 되고 예, 제가 다시 여기다 이품문을 썼는데요. 어...if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자, 여기 이품문이 없.. 제가 주석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애플, 오렌지, 망고 콤마가 뒤에 붙죠. 근데 이건 좀 비기 싫죠? 예, 뭔가 뒤에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콤마를 삭제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냐. 자, i의 값이, i의 값이, first array라고 하는 변수의, 아, 배열의 length, 그 원소의 숫자죠. 빼기 1보다, 어, 작을 경우에 document write에 콤마를 찍는다라고 적어놓은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i 라고 하는 이 배열이 아, 이 조건문이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실행이 될 건데 마지막으로 실행되는 타이밍에서는 이 if 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실행하지 마라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 이유는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뭐냐면 어, 위쪽에서는 이 뭐죠 조건문과 반복문과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이용해서 오, 애플 오렌지 망고 사이에 콤마를 찍었는데 예, 이걸 한 줄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예제는 지워 버리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애플 오렌지 망고 뒤에 콤마가 없죠.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퍼스 r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에 j o i 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고 이 함수 안에 이 콤마를 추가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열은 first array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다이 하나의 문자로 묶습니다. 근데 묶을 때 각각의 문자 사이에다가 이 join 뒤에 인자로 준이저 데이, 데이터를 중간 중간에 끼워넣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플 뒤에는 애플, 오렌지, 망고 사이사이에 콤마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배열을 공부할 때는 배열이 왜 사용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속하다 보면 예, 아주 많은 변수들이 생성이 됩니다. 또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데이터들이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그거를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관리의 이슈를 줄이기 위해서 배열이 만들어진 거고 배열은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예,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그이 패키징시켜서 그것을 전체적 그거를 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